2018년 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 방송인 유명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긴 머리의 남자가 앉아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내가 신받을 때는 신받은 거는 뭐 나는 뭐 이런 거 무속인 무당이나 뭐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었지. 처음에 선생님.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 누구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귀가 얇지는 않거든.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나는 믿지도 않고 내가 본 거, 네? 느낀 거 그런 것만 믿는 성격이라 뭐 신이 있나 귀신이 있나 뭐 귀신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 처음에는 나도 그러다가 뭐 크게 사고 나고 1993년 20살 청년 태극도림은 불의의 사고로 저승을 간 적이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 태극도림은 뇌사 상태에서 열두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만이 존재하는 지옥, 그곳을 다녀온 것이다. 죽었다가 저승세계 갔다가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아 이거 사후세계가 있구나, 신이라는 게 뭐가 있구나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이쪽 관심 불수가 왔으니까 뭐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의지할 게 신밖에 없더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장애가 왔었으니까 어떻게 예전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막 눈물만 나고 절망적이었지. 뭐 옛날 꿈이 이제 뭐 영화배우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병신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꿈이 다 날아간 거지. 영화배우를 꿈꾸었던 청년 태극도령은 이제 어엿한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사회 지도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고의 성명학, 명리학의 권위자가 된 것이다. 그가 오늘은 계룡산을 찾았다. 산기도를 온 것이다. 성명학자이며 명리학자인 그가 왜 산에 기도를 온 것일까? 사주팔자라는 선천적인 운명과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후천적인 이름이 어우러져 길룡화복을 창출하니 이름의 운력은 매우 크다 하겠다. 태극도령은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명리학이란 과목이 있어서 역술인을 뽑는 시험이 따로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역술인이기도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산을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문명에 어떠한 혜택이 없어요. 계룡산 완전히 골짜기인데 신선봉이라는 기도터예요. 태극도령은 역술인으로 전국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역술인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운세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역술에 무조건적인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기도하기를 권장한다. 그쪽 다 키실 거예요? 언니, 얘랑 놀자고 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로 와봐. 얘 먹어. 옛날에 처음에 이제 이 제자가 되고 나서는 뭐 소문도 많이 안 나고
많은 손님도 그렇게 없었고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는 단계였으니까 그때는 차도 없었고 그냥 뭐 버스 타고도 왔고 오토바이 타고도 왔고 수시로 거의 뭐 학교 오다시피 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랬죠. 그냥 마음 수행하고 공부하기에는 딱 좋죠. 이런 데가 조용한 데가. 그러니까 제자님들도 한가하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한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바빠지면 그런 기도도 잘 못해. 손님 상담하고 일하다 보면은 잘 이렇게 선뜻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유가 있고 조금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계룡산은 수행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명산이다. 태극도령도 20년째 이 산을 찾아 수행과 기도를 한다. 3일 전부터 계란 먹으면 안 돼, 닭고기 먹으면 안 돼. 계룡산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계룡산이 그 닭개짜 써갖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닭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무학대사가 계룡산에 왔을 때 딱 네. 높은 봉우리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용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야. 굽이굽이 계룡산 등선이. 네. 근데 앞에 보니까 닭의 벼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닭의 벼슬을 한 용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굽이굽이 예, 용수순 치는 형상을 했다. 해갖고 제목을 지을 때 계룡산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닭이랑은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닭고기 계란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 거랑.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길흉 화폭을 경험하게 된다.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은 바꿀 도리가 없겠지만 좋은 이름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타주를 보완한다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을 찾는 신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그렇게 초를 켜고 기도 발언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좋은 기운 좀 주시고 신도님들하고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지내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오면 딱 하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일해준 분들 또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드려요. 뭐 저기죠. 항상 뭐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소원 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 이제 위주로 많이 하죠. 여기서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초처럼 그는 오늘도 스스로를 태워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앞길을 밝혀주려고 노력한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여러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억장을 소멸해야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태극도령은 남을 위해 대신 참회하며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업장 그 이 제자 되기 전에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뭐 죄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싸운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욕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춘기 때 철없을 때 이제 모르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잠깐씩은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항상 그 한 3년간은 그런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참회. 참회하는 기도. 학교 다닐 때 뭐 싸웠던 거, 뭐 애들 때렸던 거, 뭐 또 조금 뭐 나보다 좀 이렇게 약했던 애들한테 좀 괴롭혔던 거, 우연,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그런 게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했었던 그 행동들이 다 떠올라요.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밤중이었겠죠. 지금은 그래도 낮인데 밤중에 이제 11시 자식 기도할 때는 그게 떠올라가지고 계속 참회 기도만 여기서 울면서 한 적이 있죠.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눈 내리면서 눈 맞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여기가 그런 추억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저를 좀 이렇게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할 수 있고 조금은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좀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이 산 자체에서는 지금 말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이놈아 괘씸한 놈아 뭐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 기도터가. 오늘 기도는 천수경을 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 한다. 천수경이란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을 없애주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 악업의 중재와 모든 장애를 여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일체 모든 일을 성취시키며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설법한 경전이다. 따라서 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지키면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경이 끝나고 참선 기도를 하는 태극도력. 천수 천왕간 자제보살, 한량 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으로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짐을 싸서 화산을 준비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속아서 안 돼요. 아우. 실컷 놀던데도 피곤한가 봐. 어머니, 가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다. 네, 건강하시고. 가서 먹고 나면 이렇게 결혼한다. 네. 또 오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가면 이렇게 결혼한다. 네. 갈게요. 벽면 가득 그의 이야기가 붙어있다. 이곳은 태극도령의 집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은 뒤 환복을 하고 기도를 드릴 준비를 한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 또한 수행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살림살이 해주시는 신령님 계신 분, 옛날에는 국두막신이라고 했거든요. 조왕 대신 님 몫으로 옥수수를 올리고 이제 불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활과 일상에는 항상 기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를 따라간 곳은 그가 신을 모시고 있는 법당. 우선 기도를 드리며 법당에서의 시작을 하는 태극도령. 기도를 마치고 잠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선생님은 왜 태극도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나요? 태극도령이라는 이름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별 상호도 없이 그냥 여기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 있는 곳이라 천불암이라는 암자 이름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요, 사람들 이제 점을 보고 인생 상담을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큰 사찰에 딸려 있는 암자는 아니고 또 암자 모양도 아니어서 또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제가 이제 부처님도 모시고 있지만 신령님도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신령님도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무속에 대한 그 이제 그 이름 명호가 이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계룡산에 계속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그 신령님들한테 제가 그냥 대충 지을 수도 있었지만 기도를 하면서 계룡산 저쪽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룡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 거기를 한 7일 정도를 계속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명호를 좀 내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7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딱 여기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뭐 글씨로 보이는 건 아니고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는 게 태극이라는 단어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태극도령으로 그때 떴는데 이거를 계속 써도 되는 건가 해가지고 계속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딱 와 닿으면서 이거 태극도령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전국의 대한민국의 그 산 중에서 이 계룡산이
그 음과 양의 기운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극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도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신내림굿을 받았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 계룡산 제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태극이라는 것이 내려온 게 아닌가. 그리고 태극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돌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자, 또 음과 양 조화롭게 살자.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이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도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태국 도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도령님은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철학가신지 장명가신지 무속인이신지 스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네. 정체성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하는 건지. 저에 대한 정체성은 다 맞아요. 철학도 하니까 철학가가 맞고 철학관이라고 부르면 철학관이고 또 제가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지으니까 장명가도 맞고 또 제가 뭐 테마도 하고 부적도 쓰고 이런 그 일반 무속인 무당분들이 하시는 일도 제가 이제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속인도 맞고 또 통틀어서 이렇게 점을 보던 이렇게 점을 보던 뭐 점을 보고 점술을 하니까 점술가도 맞고 또 이런 그 예언가 점술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역술인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극도령은 역술인도 맞고 승려증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미암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여기가 이제 암자고 저도 이제 법명도 가지고 있고 스님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복체를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님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부처님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냥 덮었고 감추었고 제가 이제 마음에는 불심이 있고 하는 일은 이런 예언과 예지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역술인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생을 모든 사람들 인생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통틀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의 정체성은 카운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신세대 카운셀러. 이제 여러분들 답답한 인생을 상담해 주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묶인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뭐 인생 카운셀러, 신세대 역술인 카운셀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무속인이란 딱딱하고 엄하기만 할 것이란 편견을 깨는 역술인 카운셀러 태극도령. 그런 그는 철학을 비롯 명리학과 성명학 학자로서 주어진 자신의 길에 걸맞게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그는 오늘 자신의 제자와의 약속으로 카페를 찾았다. 카페도 맛있다. 네. 받은지 몇 년 됐지 박보살이 지금? 저가 몇 년이 아니라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나한테 온 지? 네. 벌써 1년 됐구나. 네. 그때 좀 막 속이 안 좋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맨날 채끼가 오고 막 뭐 네. 활명수인가 가스명수 달고 살았다며. 가스명수 하루에 막 3병수 먹고 콜라는 1.5리터짜리 하나씩 다 먹고. 그때는 맨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부동약까지 먹고. 그래도 뭐 살만 나겠네. 그거 엄마 없어졌어. 아이고 살만만 나겠어요. 날아갈 것 같지. 선생님은 지금 이 길을 가시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제일 힘들었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힘들었을 때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이제 한번 내가 이거다 하면은 그냥 그 길로만 그 직진으로 밀고 가는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이 길을 들어올 때 그냥 돈 벌으려고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이 몸으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이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신을 배반할 수가 없죠. 뇌신경이 다쳐가지고 이쪽이 마비가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애가 왔었는데 산에 기도 다니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신령님들이나 부처님들이 내 소원을 들어줬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으로 아 신령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신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더라도 네. 무속의 내 길을 다시 또 걷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일단은 다시 태어나도 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스님이나 뭐 아니면 이런 일을 또 하고 싶어요. 마지막 목표나 꿈? 지금도 꿈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무속인 역수인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해지면 조금 이제 더 큰 저 뒤에 있는 저 사찰처럼 저 뒤에 보이는 절 같이 저는 저런 곳에 내 그 절을 짓고 싶어요. 조그만 거라도 절을 짓고 그 옆에 이제 황토방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할머니들이나 노인분들 좀 와서 기도도 하고 뭐 찜질방도 좀 하고 땀도 빼고 비빔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같이 이 신도들이랑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때문에 그 목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사찰 큰 절을 좀 기와로 올려서 만드는 거 그게 꿈이에요. 사찰을 만들어 걱정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며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태극도령. 많은 사람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만심은 가지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신을 모시는 몸. 그는 언제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그런 한결같은 스승의 마음으로 그는 제자를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자신과 같은 길, 그 길을 걷게 될 제자들에게 태극도령은 기꺼이 배움에 대한 갈피가 되어주며 지표가 되어준다. 굽이 길을 따라 그가 이번에 향한 곳은 계룡산에 위치한 사찰이다. 그는 부처를 모시기도 하기에 제자들과 자주 이곳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이치를 연구하고 신을 모시는 삶. 태극도령은 기도로서 단지 당장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니를 갈구하며 미래의 변화에 발맞추는 노력을 하고자 했다. 중생들은 제각기 다른 소원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 자질이나 능력이 무수히 많은 형태를 띠며 수행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신께 가까이 하고자 항상 자신을 수련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타인과 본인의 무력함을 달래고 평등한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 여 사신님이 계셔요? 이두라는 분, 여 사신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속았어.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공덕을 쌓아올리는데 그 존재 자체로서의 차이란 그다지 깊다고 할 수 있을까?
각기다른 고민과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태극도령에게 자신의 정체와 명확한 칭호는 중요하지 않듯 우리는 그를 통해 또 한 가지 느끼는 것. 기도 하나의 힘과 사람의 마음 하나의 힘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꿈은 그만두고 뭐 다시 정상으로만 오면은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렇게 하다가 그 저기 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 도사님을 만나서 그 양반이 나를 이제 점을 친 거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제작감이다 해갖고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분 산에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닌 거야. 계속 따라다니다가 더 빠져들은 거지. 귀신도 보고 귀신 얘기도 두고 이거 막 붙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아, 선생님 실제로 귀신도 봤어요? 응, 봤지.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은 많았는데 막상 절망적이어서 이 세계에 오니까 이제 재밌는 거야. 이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게 있었구나 해갖고 계속 빠져들었지. 척척척 빠져들다가 아 있다 뭐가 있다 해갖고 그때 이제 내림굿을 받은 거지. 벌써 한 25년 넘었네. 벌써 25년이요? 25년 넘었고 뭐 스승님이죠.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선자니까 먼저 가신 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또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알려주는 그 위치에 서면은 그 역할을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죠. 태극도령 선생님은 쉽게 말하면 제가 아주 절망적일 때, 힘들었을 때 좀 생사의 기로에서 이렇게 살아나와서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라고 막막할 때, 절망적일 때, 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우연자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는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냥 웃긴 사람 같이 보였었거든요. 제 눈에는 좀 아무튼 이상한 사람, 웃긴 사람으로 보였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저한테 점을 이렇게 막 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년 넘고 30년 가까이 다 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때 느꼈었던 저의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이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저의 스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뭐 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좀 있어요. 신기한 분, 특이하신 분, 뭐 또는 이상한 분, 뭐 좋은 분, 감사한 분, 고마운 분, 또는 무서운 분?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남자 같으면서도 또는 성격이나 성향은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신명 오신 분 자체가 여신, 여성스러운 신명이 차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여성스럽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분도 도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 옆에서 예전에 7년, 1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있을 때 이제 저도 느낀 게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분 또는 고마운 분 어쨌거나 제가 힘들 때 절망적일 때 그분을 만나서 이쪽 무속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발을 들여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사한 분으로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뭐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갑게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저 어려울 때 매일 데리고 산에 이제 다니신 분이고 그때는 차가 없어갖고 이제 거의 택시로 다녔는데 택시비도 많이 나갔죠. 근데 항상 기도비 대주고 끌고 다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고 고맙죠. 뭐 지금은 바빠서 잘 못 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인사라도 드리니까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도착한 곳은 계룡산 안쪽의 신당. 그는 이곳에서 처음 시작하며 스승님과 몇 번이고 기도를 드리러 왔었다. 그렇게 무속인으로서 시작한 삶, 기도하고 갈고 닦는 일을 배운 지가 벌써 한 옛날의 일이 되었다.
여기가 제가 처음 이 제자길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여기 이제 기도 다니면서 유의하고 다녔던 이제 도량이라 오늘 시간 조금 나길래 와서 인사 좀 드리러 왔어요. 여기 지금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왔다 갔는데 시간 남겨서 여기까지 자주 못 와요. 그동안은 별일 없이 잘 손님들 맞이하고 상담해서 할 수 있게 이제 밝혀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왔고, 또 잠깐이라도 저하고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만나고 가시는 분들 좋은 기운 얻어갈 수 있도록 저한테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주십시오. 또 저를 만나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잠깐의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감사해서 인사할 겸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찾아 준비해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는데. 제사를 올리며 경을 읊는 태극도령. 끝난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세 비옥차이고 가라이야 향나이 기야기자 내리시고 저승 장성 내리시고 북태민 하나로 밝혀주시고 무거워든 중생도 근심 걱정 우원 즐거 서사시고 와가나식대로 권력시고 내리시고 복받아 펴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오면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속상하신 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기도 좀 하고 또 이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촉각을 보내주시는 신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촉불 좀 밝혀놓고 그 신도님들 가정에 소원 성취 될 수 있도록 기도 발언 올리고 신령님한테 그렇게 빌었어요. 가 꺼지만 않으면 5일 이상은 저 촛불이 계속 이제 계룡산에서 이제 타고 있어요. 계룡산에 신령님한테 밝혀달라는 의미로 촛불을 밝혔기 때문에 한 5일 동안은 기도 발언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선왕당인데 여기는 그 귀신들, 영혼들이 묶어놓거나 버리거나 막 쳐내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세 중에서 제일 험한 곳이 선왕당이에요. 근데 저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는 그 목탁을 가지고 하는 게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영혼들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 천도 발언 그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탁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묶여 있다든지 매여 있는 선왕님들은 그 영가들, 청춘들, 수비들 다 이제 해탈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법력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니까 이 불경은 들어도 공덕이고 읽어도 공덕이고 외워도 업장 소멸이 되는 그런 그런 그 힘이 불경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시로 불경 연불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왕에서 목탁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북이나 꽹가리는 신명을 막 살리고 막 신발나게 이렇게 신명을 추스리는데 이 목탁은 신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운시키고 죽이고 엄숙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좀 제압을 하는 그런 그 힘이 있어요. 목탁이. 목탁들, 목탁 소리 듣고 막 팔딱팔딱 춤추고 그러는 영혼은 별로 없죠. 엄숙해지고 차분해지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고장이나 이런 그 북,
꽹과리, 징 그런 걸로는 신명을 막 추스리고 울려서 신발나게 하는 그런 그 파장 그런 파동을 갖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목탁을 위주로 해요. 선왕이나 이런 데서 기도 산기도 할 때는 그 일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뭐 그런 뭐 쇳소리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데는 그래서 제가 목탁 연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드물죠 이렇게 하는 그 무속인들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마무리를 하니 고향에 다녀가는 듯 후련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가볍다. 계룡산에 위치한 한 북당. 굿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도 함께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계룡산에서 제자의 진적굿 맞이 행사를 하는 날인데요. 진적굿은 신굿 중에서도 무당에겐 재수굿이라 불리기도 하는 공개적인 분위기의 굿이며 모시고 있는 신들을 위한 절기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다. 진적굿을 할 때에는 스승과 제자, 단골 신자들이 여럿 모인다. 비교적 자주 행해지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올리는 진적굿은 일종의 화합을 다지는 신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제자와 함께 낮부터 한밤이 될 때까지 계속 타령과 경을 읊으며 진적굿을 진행했다. 한참을 쉼도 보이지 않는 그의 북과 꽹과리 소리에 제자는 열심히 신께 절을 올리며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종일 치러진 굿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이후 우리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태극도령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저희 선생님 만난 지가 이제 1년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선생님 만났어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저 삶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네, 제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저희 태극도령님이세요. 저 아픈 거를 잘 알고 금전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몸이 너무 아팠는데 선생님이 저를 도와줄 주셨고 매일같이 저를 데리고 산도 다니시고 꼭 집어서 이것다 저것다 말씀을 안 했어도 본인이 느끼게끔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고 저는 정말 정말 선생님 너무너무 잘 만났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선생님한테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감사한 마음 정말 제자들 많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선생님 같은 분이 만나야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4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모여 시상을 하는 이곳. 그 수많은 대열에 태극도령이 함께 서 있다. 그는 매일 곱게 차려입던 한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반 1 네. 잠시 후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스마트폰에 그 찬란한 공연을 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사람 좋은 이웃과 다른 바 없어 보인다. 그렇게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그는 이 자리에 앉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기도 현재를 충실히 생각하기도 했다. 여러 유명인들의 공연에 이어 수상을 위해 등장한 사람은 배우 김혜선 씨. 좀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큰 상을 제가 받는구나 하고 너무 감사드리면서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동당
대장님이야. 잠시 후 배우 김혜선 씨의 수상이 끝나고 체면을 차리기보단 평소처럼 덕살 좋은 태극도 영은 배우와 함께 사진도 빼놓지 않았다. 여러분 축하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그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수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끝났습니까? 사람다움을 놓지 않는 순수한 모습이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이었다. 이윽고 그의 차례가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사진 시상을 해주신 주동담 대회장님과 이창열 전성현 회장님께서 어색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며 네, 두 분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와 자식은 장난스레 손으로 기인을 해보이는 태극기로 행사가 끝나고 빛나는 상패와 함께 기념 촬영을 마친 태극기로 우리는 그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보기로 했다. 오늘 2월 14일날 토요일날 국회의사당 국회의관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는데 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진중하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제 역량껏 기운을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불러서 불러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조금 감사하고 조금 이제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태극 보령이 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태극도령. 자신의 바람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며 그는 그렇게 언제나처럼 매일을 살아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색시대 권성공입니다. 요즘은 녹색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올드해졌고 요즘은 이제 김정일 박상민 씨 해가지고 허스키 브라더스에서 요즘 신곡 공부하는 쪽으로 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태극도령 또 송민호 분은 저하고 또 오래전서부터 또 국내 뭐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그랬던 사이인데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태극도령 송민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가정에 두루두루 행복하시고 아주 평안한 그런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그리고요 권성국님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회상켜 통계 그리고 사랑하니까 빠이빠이 가수 소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송민 우리 님하고는 저하고는 굉장히 절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소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아!